친구란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데요. 동갑인 사람, 인사만 하는 사람, 친한 사람 등 여러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. 90년대 영국 인류학 박사 던바 로빈은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 개의 층 구조를 사용했습니다. 첫 번째 레이어에는 가장 친한 친구들로 3명에서 5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. 이들은 당신과 규칙적으로 만나고 사생활을 나누고 같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. 그 다음 레이어는 15명, 50명 등등 계속된다고 합니다.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신가요? 어떤 사람들을 친구로 두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과 아내는 연인으로 시작해 친구로 변해간다고 합니다.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전화하면 만나서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 줍니다. 낙천적인 사람은 자신 또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보고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. 취미가 같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지친 마음의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 즐거움이 두 배가 되게 합니다. 나보다 어린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. 학교 시절 친구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쉽게 공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이 중 각각 한 명씩 있을 수도 있고 겹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.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. 지금 그들과 친하지 않다면 이제부터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? KBC 김현우 PD였습니다.